번째 코너는 이수찬의 청바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필 씨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요즘 맨발로 황토길 걷는 분들 종종 보시지 않나요? 오, 네. 맞아요. 이게 일반 흙보다는 황토길에서 걷는 게 좀 좋다고 일부러 찾아가서 걸으시는 분들 가끔 계시던데 갑자기 왜요? 네, 오늘 이수찬의 청바지에서는 과연 맨발로 황토길 걷는 운동이 척추질환 환자들에게도 효과가 있는지 사례자를 통해서 척추질환 증상과 관리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관절은 튼튼하게, 노년은 팔팔하게, 100세 시대의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침서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청바지. 네, 안녕하세요. 트로트 가수 설하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두 번째 관절 청춘을 책임질 정형외과 전문의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청바지가 또 시작됐습니다. 그 이른 아침에 공원에 나가면은요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어르신분들께서는 체력도 약하시고 좀 약간 맨몸으로 운동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외래에서 제가 질문을 잘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운동을 하면 관절 척추질환을 좀 막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 게 좀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오늘 제가 자세히 어떤 운동,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배워보시죠. 네. 네, 갑시다. 갑시다. 저희도 좀 미리 배워놓으면 좋겠습니다. 사례자 소개 전 이분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주현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전문의 김주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사례자분은요, 절뚝거리는 걸음걸이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66세 안수아님입니다. 그 이분께서는 매일 고통 속에서도 건강관리를 위해 꼭 이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건지 한번 화면으로 살펴볼까요? 걷는 게 불편하신데 매일 빼놓지 않고 하는 운동. 대필 씨 이야기했던 분들이 황토길. 네. 오, 황토길 너무 좋죠. 어? 조금 불편해 보이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안수 어머니 봐주세요? 네, 맞아요. 오늘의 사례자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양산시에 사는 66세 안수아입니다. 아픈 곳은 오래전부터 허리, 한 4, 5년 전에 협착증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받아서 풍선 확장술을 했었고 그 뒤에 한 3년은 또 괜찮아졌는데 작년에 8월 달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앉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기어가지고 디스크가 이제 그때도 돌출됐는지 뭐 디스크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그래서 아이고. 신경 성형술을 작년 8월 달에 받았어요. 시술 이후에 3년 만에 또 재발해서 아이고. 그렇게 받았는데도 오른쪽 발바닥은 여전히 아, 그래요? 그 뭐지 호떡 붙인 것처럼 발바닥은 둔했고 또 세 번째 발가락부터 마지막 새끼 발가락까지 전기가 찌릿찌릿 왔는데 그래도 다른 데는 통증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왔었는데 또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막 엉치가 빠질 것 같고 뒷다리로 완전히 막 전기가 오고 아이고. 너무 괴로워 보이세요. 주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아, 지금 일어나시려고 하는. 아이고 너무 버거워 보이는데요. 저 정도면 많이 심각한 상황인 거 아니에요? 뭘 짚고 일어나셔야 되는군요. 뭐가 됐건 좀 의지하실 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고.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시는 건데? 네. 겨우겨우 지팡이를 짚고 이사. 심각한데요. 네. 이렇게 걸으러 나오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옆에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니까 본인이 굉장히 이 자존감이 떨어지실 거예요. 그러실 것 같아요. 위축도 많이 되실 것 같고 그런데도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걷는 거를 멈추시지 않고 꾸준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 이렇게 아프신데 황토길 걷는 이유가 있으세요? 좀 건강해지려고. 그 척추가 좀 나아질까 싶어가지고. 황토길 걸으면 척추가 나아진다는 말씀 들으셨어요? 그 어느 분이 그러는데 황토길을 걸으면 좀 관절이 많이 좋다고 그 소리를 들어서 제가 걷기 시작했거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단 내려올 때가 더 힘들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신경 압박이 계단 내려올 때 힘을 더 주게 되니까. 네. 아,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계단도 야속하게 이렇게 많을까요? 아이고, 운동하고 오니까 더 아프네. 아이고, 이 엉치는 언제나 나을까. 아우, 오늘은 발바닥도 더 아프고. 아우, 너무 심하다. 아우. 아우. 네, 아우, 좀 누워야 되겠다. 아우. 얼마나 아프시면 바로 네. 누우세요. 오른쪽 다리 전체가 다 계속 통증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오른쪽만 계속 지금 들려요. 네, 네. 왼쪽은 괜찮으시고. 쉬시는 것도 일입니다. 오, 누가 왔나 봐요. 누구세요? 나다. 어, 언니. 어서 와. 응. 어떻게 잘 살았어? 응. 또 김치라 먹어갖고 오네. 또 아프대. 응. 아, 순언니시군요. 일어나면 엉치가 빠져버리려고 하고 네, 그 엎드리면 아프고 그러니까는 그 도윤이 아빠가 아니면은 일어나지도 못하고 언니도 그때 얼마나 아팠으면은 그게 진짜 뭐 수술하고 장애인증이 나올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는 생각. 내가 아파 뭐해 언니 마음을 알겠더라. 아, 언니도 어디인가가 아프셨나 봐요. 저는 8개를 심을 박았어요. 오른쪽에. 나사방면 수술하셨구만. 네. 척추 질환에도 약간 유전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뭐 교과서적으로도 유전적으로는 한 연간에 한 30%에서 많게는 60%까지는 네, 유전적 요인이 좀 중요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 재밌는 뭐 논문 하나 말씀드리면 핀란드에서 이제 일량성 쌍둥이 115쌍을 대상으로 이제 추적 관찰했던 적이 있는데요. 나중에 MRI를 찍어보니까 그 퇴행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거의 비슷하더라.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후천적인 요인보다는 약간 유전적인 소인이 조금 더 크게 작용하는 무시할 수가 없겠어요. 질환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다닐 때 내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그때는 그렇게 모르고 지났는데 지나고 나니까는 이렇게 아플 것 같으면 내가 그 일을 안 했을 건데. 그래, 건강이 최고니. 그때 너무 형편이 어려웠고 또 안 벌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좀 힘들게 살았던 거지. 또 서로 알아주시네요. 이렇게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더 눈물을 많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걷는 것도 많이 힘들어 하시지만은 침대에서 눕고 일어나는 것도 제가 봐도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원장님, 그 어머님의 상태가 어떠신 것 같나요? 그 제일 힘든 게 지금 누웠다가 일어나려고 그럴 때가 제일 힘드신 거예요. 제일 괴로워 보이셨어요. 이 그 자세 자체가 아마 생활하는데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본인이 못하니까 더 괴로우신 것 같고 상태는 뭐 굉장히 안 좋으신 것으로 보여지네요. 오늘의 주제가 통증 참고 걷기 운동, 허리에 도움이 될까? 인데요. 어머님처럼 통증을 참으면서 황토길을 걷는 게 척추에 좋다. 사실인가요? 일단은 뭐 황토길에서가 뭐 더 좋다 뭐 이렇다고 하기보다는 이제 걷기 운동 자체에 좀 의미를 두고 계속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좀 보면서 느꼈던 거는 통증이 저렇게 있는데까지 굳이 그걸 참아가면서 이제 걸으실 필요는 없으신데 굳이 저거를 더 무리를 하시면서 좀
병을 좀 더 키우는 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 통증을 참아가면서도 걸을 때도 너무 힘들어 하셨고 운동 후에 집에 오셨을 때도 아 운동하고 오니까 더 아픈 것 같다라고 고통을 호소를 하셨어요. 척추 질환 시술 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잘 해야 이렇게 재발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일단 치료 후에 1, 2, 3 법칙을 잘 기억하셔서 1, 2, 3 진행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술 후 1개월까지는 일단은 무리하지 않고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이는 이제 수술 후 2주 정도까지는 보조기나 복대를 꼭 착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3은 이제 수술 후에 매일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할 것. 1, 2, 3 기억하기 좋겠어요. 하자면은 1개월간 절대 무리하지 않기, 2, 2주간 복대, 보조기 착용하기, 3, 30분은 꼭 매일 걷기 운동을 해주기. 그러니까 이 1, 2, 3 법칙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아프신 분들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안수와 어머님에게는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요? 치료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검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안수아님의 허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66세 여자분이셨고요. 이제 통증 느끼신지는 한 10년 정도 되셨습니다. 오른쪽 다리 쪽으로 해서 좀 심하게 좀 통증을 호소하고 계셨고 MRI 보니까 이제 요추 5번이랑 천추 1번 사이에 이제 오른쪽 편으로 해서 좀 디스크가 나와 있는 모습 관찰되고요. 치료받기 전에 시술은 최근에 한 두 차례 정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잠깐 좋아지셨다가 다시 안 좋아지셔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굉장히 딜레마라 되게 이제 시술 두 번 하신 분이 효과가 있으면 다음에 또 시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시술을 했는데도 계속 아프다 그러면 이제 의사로서는 수술을 권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환자가 계속 주장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환자분이 정 원하시면 다시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다시 시도해보겠다. 두세 번을 해봤는데 효과가 없다는 상태면 환자분께 말씀을 드리고 이미 치료를 몇 번 해봤는데 똑같은 치료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시술 한 두 차례 받았으니까요. 이미.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어머니 왜 아픈지 네. 그리고 이렇게 아픈 게 과연 해결이 될 건지 네.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제 허리뼈 다섯 개가 있고요.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천추 1번 이렇게 있는데 4, 5번이랑 5번 천추 1번 보시면 이제 오른쪽 편으로 디스크가 나와 있는 모습 관찰됩니다. 그래서 단면으로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하얗게 동그랗게 좀 잘 보여야 되는데 4, 5번 보시면 일단 디스크가 나와 있기는 한데 이거는 이제 오른쪽 다리 가는 신경이 많이 눌려 있지는 않아서 이거는 이제 그리고 증상이랑도 맞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경과 안체 하시면 될 것 같고 맨 마지막 디스크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쪽 오른쪽 그 허벅지 뒤랑 종아리 발바닥 쪽 가는 이제 신경인데 그쪽으로 해서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그 신경을 많이 좀 누르고 있는 그래서 이제 내시경 쪽으로 들어가서 디스크를 이제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눌려있는 요 신경 주변으로 해서 이제 좁아져 있는 부분들을 이제 넓혀서 신경 감압술까지 이제 같이 할 예정입니다. 네,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게 수도관이 꽉 막혔을 때는 그건 뚫어줘야 된다. 뚫어주는 거는 끌어내서 그 수도물이 잘 내려오게 해야지 그때는 시술이 안 되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중에서도 내시경으로 하면 아주 간단하고 출혈도 적고 그러니까 합병증도 적고 회복도 빠르고 결과도 좋은 그런 내시경을 시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상생활 했을 때 뭐 그다지 수술 후에는 그런 그런 거 힘든 거는 없겠죠. 아무래도 걱정이 되시겠죠. 특별히 이제 뭐 조금 저린 거는 남아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신경이 오랫동안 좀 꽉 눌려 있던 부분이라서 그거는 이제 시간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약간 남아 있는 것들은 약 드시면서 이제 경과 관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수술을 했다고 해서 앞으로 생활이 뭐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과도한 일을 많이 하는 거 그런 거는 좀 자제하시면. 아마 살아가시는데 뭐 큰 지장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야죠. 우리가 꼭 어머니를 잘 낫게 해서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술 준비를 하러 병실에 가셔야 되니까 이제 올라가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저를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시고 또 수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까지 무너지지 않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안수아 어머님의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년간 허리 통증을 겪으며 치료를 했지만 다시 통증이 재발해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극심했는데요. 어떻게든 통증을 줄이려 아픔을 참고 걷기 운동을 실천했던 안수아 어머님. 수술이 끝나면 고통에서 해방되어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꽉 눌려있던 걸 확인했고 시술이랑 주사 치료를 많이 하셨다 들었는데 그런 흔적들이 이제 신경 주변에 있었던 것도 확인됐고 되게 유착도 되게 심하셨던 최근에 수술했던 환자 중에 가장 그 신경 자체가 엄청 부어있던 상태여가지고 저렇게 되면 이제 잘 그 떼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신경이 좀 다칠 수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디스크 제거하고 나서 신경이 잘 풀어진 거 확인되었어. 다행입니다. 3일이 지났어요. 님 가신 곳을 알아야 알아야지 알아야지 만날 수가 있죠. 신우산 보내지 보내드리지. 오. 어디 계시지? 산길에서 들으니까 더 청량하네. 어디 계시지? 안녕하세요, 사하윤입니다. 여기가 바로 맨발로 걷는 황토길 공원인데요. 키톤치드도 많고 혈액순환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이 황토길 공원에 우리 안수아 어머님께서 걷고 계시다고 해요. 네. 어머님 찾으러 가볼까요? 어디 계시나? 오늘도 변함없이 나오셨나 봐요. 근데 너무 좋다, 느낌. 어머니! 신이 많이 나셨어요, 어디 계세요? 아이고, 두 바퀴째. 잠깐 쉴게요, 잠깐 복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어머니 어디 계시지 정말. 아이고 힘들어. 어머니 어디? 하윤 씨. 어머. 하윤 씨. 어머. 아니 어머니 남편분이 같이 오셨어요. 돌았어요. 몇 바퀴를. 일어날 때는 지팡이를 지지대 삼아 팔 힘으로 기상. 절뚝이는 걸음걸이가 불안불안했었는데요. 어머님이 혼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팡이 없이, 남편의 도움도 없이 침대에서 일어나서 걷기 대성공! 벌떡 일어나시네요. 통증 때문에 절뚝거리던 걸음걸이도 당당한 워킹으로 변신 성공! 와.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아버님께서 사랑꾼이시라고. 예. 어머니 지금은 잘 걸으시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뭐 마음대로 이렇게 걸을 수 있어요. 야. 예, 너무 그래서 진짜 마음이 기뻐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예. 세워라 내워라 찾아도 안 보이시고 너무 기분이 좋으신가 보다. 네, 네. 아유. 하늘을 나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유. 제가 그래서 서울에서 한 달 내내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관절 지킴이가 이렇게 왔는데 네.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어머님 댁에서 네.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집으로 가요. 우리. 알겠습니다. 네. 그럼 가시죠. 네. 걸음이 이제 가볍습니다. 아이고. 언니님께서도 네. 허리 수술을 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큰 수술 받으셨다고 하셨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언니께서도 되게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마음이 아프지. 마음이 굉장히 아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술하신 지가 3일 되셨잖아요. 네. 전이랑 후랑 달라진 점이 보이기에도 있으신가요? 뭐 통증이 없다거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고. 가장 중요하죠. 그렇지. 통증이 없으면 살거든. 근데 아프면 못 살아. 못 살아요. 아프면. 그 아버님께서는 지금 어떠세요? 그 전에는 많이 허리도 안 좋으시고 통증도 많으시고 거의 아버님께서 집안일을 맡아 하셨잖아요. 많이 했죠. 네. 보니까 했죠. 음식 설거지도 같이 도와드리고 네. 집안일들 대신에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정말 이게 사랑이 아니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아버님께서 어떠세요 지금? 네. 엄청 좋죠. 아프다는 그 느낌을 전에는 막 인상부터 안 좋았는데 좀 많이 좀 좋아졌죠. 얼굴이 확 피셨죠. 네. 네. 그러면은 아버님께서 제일 우리 어머님이랑 다 나으시면 하시고 싶은거나 뭐 어디 가고 싶다거나 그런 거 있으세요?
아니 난 뭐 그냥 가까운 산이라도 둘이 손잡고 다니고 좀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아니, 앞으로 우리 어머님이 꽃길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례자는 안수와 66세 어머니이십니다. 허벅지를 두드리면서 그 통증을 잊으려고 하시는 부분이 보였습니다. 걸음걸이도 너무 힘들게 그러셔서 결국은 수술만이 치료의 방법이라고 해서 내시경적 가마수술을 시행했고 너무나 어머니가 만족해하시고 잘 걷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앞으로 걷는 운동을 하루에 꼭 30분 계속 하시면서 건강관리를 잘 하시면 멋진 제2의 청춘을 맞이할 수 있을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우와. 병원에서 퇴원한 지 10일째 됐습니다. 뭐 날마다 좋아지고 있고요. 그 덕분에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저를 치료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밝게, 더 건강하게 잘 살게요. 고맙습니다. 이런 표정 감사합니다.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안수아 어머님, 두 번의 척추질환 시술 후에 다시 재발하셔서 저희 네. 청바지에 문을 두드리셨는데요. 아, 이렇게 다시 건강해진 모습을 보니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특히 그전까지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같이 황토길을 걸으셨는데요. 통증을 참아가면서 무리하게 걷는 건 오히려 역효과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술 후에 이 통증 재발을 막기 위해서 1, 2, 3 법칙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먼저 1개월간 무리하지 않기, 그리고 2주간 복대 및 보조기 착용, 마지막으로 30분 이상의 걷기 운동은 필수라는 점까지 여러분께서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1, 2, 3 법칙 꼭 기억해 두시고요. 안수아 어머님처럼 저희가 이렇게 청바지를 통해서 건강을 되찾으시면 너무나 뿌듯합니다. 이수찬의 그렇죠. 청바지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리, 무릎, 어깨 등 관절 건강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 아래 나가는 곳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요. 기억하세요. 네. 네.